저도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보고 어떻게 보면 결말까지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. 다른 것보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인물들의 감정선 같은 게 그래도 뭐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은주라는 인물이라든가 동준과의 그런 거와 아버지와 그 탄광이든 터널을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감정적인 선들 어쨌든 그냥 단순히 놀래키고 그런 식으로 임팩트만 줘서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런 애절함이랄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선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그걸 뭐 중심으로 잡고 연기를 하긴 했는데 보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공간이 주는 서늘함이랄까 시원함을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와중에 3D가 이제 좋게 작용을 해서 놀라게 하는 부분이랄까 뭔가 뭐 이렇게 분진이 날리고 뭐 거기서 입체화돼서 뭔가가 나타나고 예, 그런 게또 요소요소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? 예, 그런 생각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감독님께서 마무리 인사하시고.